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설한 유인균 발효 연구원입니다. 우리 박영희 선생님 오늘 김치찜인 것 같아요. 네. 예. 선생님 뭐 우리 김치찜은 보통 김치찜 하면은 김치 넣고 고기 네. 넣고 그냥 푹 쪄가주는데 네. 특별하게 해오셨어요. 오늘은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 이런 이제 약산 시기 공부를 하니까요. 네. 제가 이제 손을 좀 많이 보태봤습니다. 예, 예, 예. 각자 다 집에 묵은지를 이제 처리할 시기, 네, 이제 예, 시기가 맞아요. 됐잖아요. 조금 있으면 김장철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김치찜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거기 돼지고기 삼겹살에다가 네. 제가 말아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세워서 이렇게 두부 아. 하나, 돼지고기 하나 이렇게 네. 사이사이 해가지고 했더니 또 모양이 그럴듯하게 나왔습니다. 유인균을 넣고 담은 김치라서 맛이 아주 좋습니다. 아, 그러면 네. 돼지고기도 좀 이렇게 유인균 넣고 재렸다가 그래. 파인애플 소스에다가 하면은 좀 괜찮아요. 예예. 아, 여기 보니까 김치하고 돼지고기하고 같이 말려가 있습니다. 네. 아주 이렇게 말려가 있고요. 야, 이거 고기 욕심 많은 사람은 예. 끝내주겠다, 그렇죠? 최고 맛있는 삼겹살 부위를 예, 제가 예. 이용해봤습니다. 아, 이게 삼겹살을 하고 돼지고기하고 완전 만류가 있어요. 그냥 보통 이렇게 하면 돼지고기를 중간에 딱 넣고 네. 김치를 이렇게 똘똘 말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돼지고기 전체를 같이, 다 이렇게 예. 말아 돼 있고요. 김치랑 같이 예, 말았습니다. 요거는 두부. 예, 두부를 이렇게. 예. 요거는 이제 말려 있어요. 이렇게 말아가 했고요. 보통 김치찜 하면 바닥에 김치 놓고 네. 여기다가 돼지고기 한 덩어리 놓고 이렇게 푹 쪄가지고 돼지고기 뭐 네. 이렇게 위에 올리고 네. 밑에 김치 네. 깔고 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오늘 냄비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요. 이 전부 다 김치들이 다 써있더라고요. 네, 그러고 네, 보니까 하나하나 돼지고기를 가지고 이게 다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셨네요. 야, 이것도 손님 상에 네. 그러니까 안주 이렇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먹으려면 욕심 많은 사람 이거 한 덩어리 들고 네. 먹으면 되겠고 저는 고기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어보려고 해도 너무 큽니다. 그래서 먹는 욕심은 버리겠고 요거 그냥 그러면 이거 크게 어려운 건 없다, 그죠? 네, 유인균 있는 거 집에 있는 거대로 네. 그대로 하고 김치 유인균 하고 유인균으로 네. 밑간 하고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냥 물도 안 붓고 네. 약불에 네. 이것도 역시 수육하듯이요. 네, 제가 약불에 아 예 천천히 쪄가지고 네. 예, 뭐 이거는 다 익은 거니까. 고기만 익으면 네. 되겠다, 그죠? 그럼 네. 고기 익었는 거 하려면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요. 그냥 이렇게 보면 색깔이 네. 다, 그리고 수분으로 다 그게 되니까. 충분한 시간을 아. 두시고 하시면. 네. 네. 예. 네. 그럼 김치도 물르게 되겠고. 네. 아, 이거 아, 김치찜입니다. 제가 네. 이게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요렇게 요거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김치를 사실 요거 그죠 되면 이렇게 반으로 탁 네 그렇게 해서 중간에 이제, 예, 이렇게 먹을 때는 예, 이제 그렇게 예, 썰어서 네, 그렇죠. 딱딱 잘라갖고 먹어도 네. 되고 저는 그럼 요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김치에다가 윤기가 납니다 얘네들이 그 고기 그 지방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네. 딱 반찬이네요. 네. 얘는 두부를 감싸고 있었지만은 옆에 네. 고기가 고기에, 있으니까 네. 고기 맛이 같이 나요. 네. 이렇게 해서 아 그냥 찜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 찜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러는데. 아까도 이제 집에 있는 요리 네, 야채 야채 넣고 예, 예. 이도 집에 있는 김치에다가 돼지고기 사가갖고 네. 간 좀 밑간 좀 해놨다가 같이 말고 돼지고기만 하면 심심하니까 두부도 두부, 같이 예. 야 단백질 덩어리다 네 김치하고 돼지고기 환상의 궁합 좀 잘 어울리는 것만 이렇게 네. 집합해갖고 해놨습니다. 뭐 특별하게 요리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해줄 거는 누워 있는 애를 세웠을 뿐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뭐 갑자기 손님이 들어닥친다거나 네. 하면은 하기 좋은 거 집에 뭐
고기는 꼭 돼지고기 아니라도 네, 예예뭐 예. 두부만 해도 괜찮겠고 네. 또뭐 닭고기도 이렇게 중간에 네, 있으면 넣어가지고 집에 있는 고기나 소세지 넣어도 아이들 아, 네 맞네요. 아이들은 소세지를 더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소세지는 저희가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되셨으면 집에서 그것도 괜찮겠어요. 어묵. 네, 예, 어묵. 어묵 사가지고요. 네. 빼먹고 왔어요. 어묵 해가지고 어묵 해도 되고. 어, 그래. 아, 여러분들 응용할 거 되게 네. 많이 있습니다. 어묵에다가 네, 네. 저기 떡볶이 떡 있잖아요. 네, 네, 네. 하나는 어묵, 하나는 돼지고기, 하나는 떡볶이 네, 떡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해놓으면 네. 아주 아이들이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예, 예, 예. 아, 그 어묵 종류를 골고루 넣어가지고 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사실 음식이라는 게 특별히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그죠? 네. 뭐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찜이라 그래갖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실 멸치볶음도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도 하겠고요. 멸치를 볶아가지고 예 하느냐 아니면은 양념을 볶다가 뭐 하느냐 예.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아주 특별한 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응용해 보시고 손님상에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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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려져 전체가 고기니까요. 옆으로해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딱 자르면 이쁠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 좀 잘라가지고 네, 사진 한번 찍으면 예, 이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오늘 멋진 작품 두 개씩이나 가져오셨어요. 그동안 못했던 거. 예, 오늘 맛있는 돼지고기 김치찜. 네. 예, 유인균으로 고기를 유인균 김치에다가 발효김치입니다. 유인균 발효김치에다가 여러분 묵은지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돼지고기 절였다가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똘똘 말려 있던가요? 그 뭐 이렇게 예, 찔러가 아니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얘네를 이렇게 냄비에 이런 네. 식으로 동글동글 붙이면 아, 이거 마지막 부분을 냄비 쪽으로 이렇게 딱 아. 하면은 얘네가 숨이 죽은 애들이니까 아. 제 모양 이렇게 말려 있네요. 네. 얘네들이 하긴 예. 아, 하긴 뭐 뻣뻣 안 하니까 네. 부들 돼지고기 또 부드럽잖아요. 부들부들하게 잘 붙습니다. 가지를 절여서 이렇게 네. 사이사이 하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가지 아 네. 가지를 절여서 가지, 예 가지 이렇게 절여서 이렇게 썰어서 넓적하게 썰어서 김치 말고 가지를 네. 예 가지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해가지고 예예 예. 고기 말아가지고 네, 네. 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지를 좋아해서 아 예예 예. 했는데 가지가 참 영양가가 네. 많고 안토시아닌도 많고 막 그렇거든요. 예, 색도 네. 예쁘고 가지를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위쪽으로 보랏빛이 이렇게 딱 네, 돌면서 네. 익으면 물론 보랏빛이 없어지겠지만 가지는 또 생으로 먹을 수도 네. 있어요. 약간 이렇게 매운맛은 있지만요. 아 여러분들 이제 활용하고 응용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응용을 해보셔가지고 가을에 가족들하고 함께 이렇게 드셔보면 어떨까. 멋진 김치 돼지고기 김치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